fucking drunk.배현진 집안 김장겸 관계 아나운서 남편. 배현진의 승승장구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배현진 집안은 그리 대단한 집안이 아니다. 평범함과 그저 잘 사는 정도로 알려졌다. 배현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내용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배현진 아나운서 남편 내용도 루머다. 배현진은 미혼이며 혼자 살고 있다. 그리고 배현진 이혼 역시 루머다. 그렇다면 MBC에 사표를 내던지고도 어떻게 배현진은 현직 정치인들도 따내기 힘들다는 공천까지 받아낼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도 과거 MBC 아나운서직에 있을 때 정권을 위해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닐까 싶다. 이 때문에 배현진 김장겸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알다시피 배현진은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MBC 뉴스데스크 국내 최장수 앵커로 활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자들이 배현진의 편향적인 보도에 질타를 했지만 오히려 배현진 앵커는 더 승승장구했고 이 때문에 배현진과 전 MBC 사장이었던 김장겸 관계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체가 없는 루머일 뿐 알려진 내용은 없다. 그저 배현진이 기회주의자이고 그 기회를 잘 잡았을 뿐이라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다. 배현진 나이만 34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녀는 정치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배현진 송파을 출마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배현진을 영입했다는 것은 그녀를 유용하게 써먹기 위함일 것이다. 즉 송파을 출마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뜻이다. 만약 선거에서 지더라도 배현진은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리 정도는 꿰차지 않을까 싶다. MBC 사장이 바뀌고 나서 배현진 아나운서 사표는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치에 입문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TV 조선 앵커 자리가 아니면 어느 종편에서 방송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배현진 아나운서는 나름 야망이 있는 여자인 듯하다. 자유한국당은 9일 배현진의 입당 환영식을 열고 인재 영입을 공식화한다. 그러나 배현진의 정치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듯하다. 일단 앵커 출신이라는 장점으로 선거에 나가지만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하고 선거판에서는 수많은 정치 공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송파을 주민들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배현진을 뽑아준다면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격이 된다. 이럴 경우 수많은 언론인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패닉에 빠지지 아닐까 싶다. 결국 MBC에서 온갖 특권 다 누리고 나간 배현진의 성공은 동료를 두 번 죽이는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현진
자유한국당 입당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느낌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물밑 작업이 이루어졌던 게 아닐까 싶고 그 한자리 보장이 MBC 아나운서 시절의 수많은 질타에도 버틸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자 배현진에게는 더욱더 큰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가장 알짜배기 자리를 배현진에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도 큰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배현진, 아나운서는 배신남매 타이틀을 달고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그녀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가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녀를 필요로 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 한 여전히 그녀는 끝발 있는 아나운서 출신 여성이 아닐까 싶다.